무슨 일이세요? 연락도 없이. 니들은 무슨 일이야? 주말에 그랬더니 연락도 없고. 짐 정리 좀 하느라고요. 그 좋은 판사 자리를 그만두고 갈 때는 정했어? 제가 알아서 할게요. 그래. 엄마는 종가집에 시집 와서 그렇게 사는 게 다인 줄 알았어. 강호 친척집으로 입양 보낼 때도 집안 어르신들 결정이니 싫어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, 몸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 가는 것도 아니고 서준만 가는 건데, 무엇보다도 내 자식이라는 게 바뀌지는 않을 거니까. 강호도 언젠가는 이해하겠죠. 니를 낳고 너무 고마웠어.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나한테 왔을까.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. 고맙고 또 고맙다. 그런데 하나는 분에 넘쳐 아슬아슬하고, 하나는 너무 기울어 아픈 가시가 됐고. 엄마가 그래. 그만 주무세요. 피곤하신데. 소호야, 니들 잘못 키워서 미안해. 엄마가 모자라서 둘 다 모자란 사람으로 키워서 미안해. 판사 그만두니까 엄마한테 모자란 아들이 되네요. 엄마한테는 늘 분에 넘쳐. 너나 강호가 사람으로서 모자라다는 얘기야. 네가 1등만 할 때 덜 좋아할 걸 그랬어. 세상에 2등도 있고 10등도 있고 꼴찌도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야 되는데. 소야, 정성껏 살아.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그렇고. 알았지? 엄마는 갈게. 엄마. 괜찮아. 그 말하려고 왔어. 추석 때 보자, 우리 아들.